요거를 잘 모르시는데 네. 한국은 모든 통화 정책이 미국보다는 유럽, 특히 북유럽을 따라갑니다. 한국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네. 미국은 제조업 별로 없어요. 아니 뭐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인 거 그대로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경제 구조가 미국이랑 한국을 비교하는 건 완전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랑 비슷한 데가 있어요. 비슷합니다. 오. 좋은 나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좋은 나라로 보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문원철입니다. 예. 네. 자, 일단은 그 금리 인하 시기 불확실성 커지나 이런 주제로 네.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은 네. 그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11번 연속 예상한 대로 3.5%의 동결을 했는데요. 그렇죠. 자, 전원일치였거든요. 네.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사실 이 금통위 전에, 그러니까 이번 달 초죠. 네. 예, 이제 한은 총재가 해외에서 ADB 연차총회 가셨다가 네. 시장을 한번 놀래킨 예, 적이 있었습니다. 네. 뭐였냐면은 사실 지난 4월 금통위 때까지도 사람들은 다소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결국은 가지 않겠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ADB 총회에서 우리 이제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한다. 뉴스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왔어요. 네. 이거 이제 총재님은 오늘 그건 조금 이제 과장된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헤드라인 자체는 환경 자체가 세 가지의 이제 환경. 첫 번째는 사실 그 이번 달에 발표된 고용과 소비 물가 지표 때문에 최근에 좀 바뀌었지. 네. 이번 달 초 5월 정말 초 시점에서는 뭐 연준도 그렇고 다들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미국의 고용과 물가가 여전히 높다. 소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은도 이거 연준이 금리를 좀 천천히 내리는 쪽으로 시장 기대가 바뀐다는 점. 그리고 또 한국의 1분기 GDP가 워낙에 서프라이즈를 높게 이제 보여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 리스크가 그때 또 한번 불거졌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제 충격을 한번 줬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미국 고용이 갑자기 망가지고 물가 소비 좀 나쁘게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기대가 좀 바뀌었지.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시장에서는 한은 총재의 말이 과연 ADB 때랑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제 이런 쪽으로 관심이 좀 집중이 된 면이 있었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의외는 아닌데 뭐 최근에 지표를 반영하고 또 한국은행이 이제 연준을 또 바라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연준의 태도를 일부 반영을 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꽤 완화적인 금통이었다. 전 그렇게 봐요. 전 그렇게 보는데 시장은 뭐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본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중립 좀 알 수 없다. 뭐 그렇게 본 것인 것 같은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완화적인.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움츠려 있던 것 대비해서 시장이 움츠렸던 것 대비해서는 좀 완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그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 통방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 어떤 대목이 달라졌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가장 큰 것은 이제 물가에 대한 평가가 약간 상방 불확실성이 커졌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제 매파적이지 또.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이거 통화정책 방향의 문구 자체가 물가를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제 옮겨갔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뭐 미국과 비슷하게 한국도 금리 인하가 늦춰지거나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생각들을 처음에 통방문구는 이제 9시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하지만 기자회견 자체 내는 내용은 다소 이제 부드럽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만 보면 이제 그 통방이죠. 네. 특히 최근에 이제 물가가 미국이 약간 가속을 내내만 해.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번 5월 중순에 발표된 CPI는 또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리까리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이제 아리까리해. 그래서 한국도 미국을 따라갈래나? 그런데 또 유럽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유럽 따라갈 거냐? 미국 따라갈 거냐? 하는 애 평가가 어떠냐라고 걱정하고 있었고 통방 문구 자체는 좀 걱정하는 방향으로 나왔죠. 향후에 금리 인하는 조금 늦춰지거나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방향성을 받고 말 자체 또 이제 기자회견 자체는 다소 완화적이었다 보니까 시장은 아리까리 저는 그냥 한쪽 방향으로 밀고 있습니다.
완화적이다. 완화적이다. 연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ECB가 6월 달에 내린다고 하고 뭐 스위스 내렸죠. 네. 스웨덴 내렸죠. 뭐 남미는 뭐 개발도상국이나 그렇다 치고 선진국도 이미 다 내리고 있고 뭐 호주도 뭐 호주랑 미국이 좀 늦어질 것 같고 캐나다 뭐 유럽 영국 다 6월 전에 다 내릴 것 같은데 6월 달에 한국은요 통화 정책이 미국보다는 유럽을 따라갑니다. 이게 사람들이 다들 요거를 잘 모르시는데 네. 한국은 모든 통화 정책이 미국보다는 유럽, 특히 북유럽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랬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과거에 그랬고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그럴까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한국이랑 미국의 경제 구조가 어떤 것 같으세요? 비슷할까요? 한국은 수출 국가 아닙니까? 한국은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쵸? 제조업 수출 수출을 많이 하죠? 네. 미국은 제조업 별로 없어요. 미국은 소비 국가죠. 소비 국가죠. 근데 어떻게 그런 나라랑 한국이랑 비교를 하는 게 말이 안 돼. 기본적으로 달라. 네. 더 큰 문제는 또 있어요. 조달의 만기가 미국은 굉장히 길어. 네. 가계 부채의 조달 만기가 집 살 때 미국은 30년 고정금리예요. 예. 그래서 금리를 올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 집 사는 분들. 그리고 심지어 기업들도 10년짜리 채권을 막 발행해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웬만한 미국 기업들은 뭐 10년짜리 채권 막 발행해. 네.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적 봤어요? 가계부채 있으신 분들 다 3개월짜리잖아요. 그렇죠. 다 짧죠. 3개월짜리. 3개월 살면 다시 리픽싱하고 금리를 다시 바꾸고 이렇게 연동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3개월 만기야 사실은. 그리고 기업들도 정말 회사채로 조달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진짜 좋은 기업들만. 그럼 다 어디 가냐? 은행 가. 그 은행 가면 다 담보 내놓으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조달하는 것도 다 1년 단위로 다시 또 금리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만기 조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우량한 기업들도 기껏해야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이 3년짜리, 진짜 길면 5년짜리.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경제 구조가 미국이랑 한국을 비교하는 건 완전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이랑 비슷한 데가 있어. 똑같아, 완전히. 한국이랑 정말 완전히 똑같은 데가 있어. 거기가 아니 뭐 대만이 비슷하긴 한데 네. 대만은 약간 좀 지리적 혹은 뭐 어떤 정치적 특수성이 있으니까 대만은 빼고 스웨덴이 비슷합니다. 좋은 나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복지의 천국. 살기 좋은 나라 아닌가요? 스웨덴 좋은 나라로 보이시죠? 네. 하지만 스웨덴의 진실을 알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글로벌 부동산 공부하면서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어마무시했다가 스웨덴이 어마어마합니다. 가격이 네, 진짜 변동성도 비싸요. 변동성도 정말 크고요. 변동성도 어마어마하고 집 가지고 뭘 하기도 하고 임대주택 있는데 임대주택 들어가려면 25년 기다려야 돼. 네. 25년 기다려야 돼. 와. 태어나서부터 줄 서야 되는. 네. 그리고 스웨덴은 한국이랑 다른 게 있는데 상속세가 없습니다. 빵이야. 그래서 기업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그냥 쉽게 물을 물려줍니다. 대물림을 그냥 쫙쫙. 대물림. 자, 네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정치적인 거 나옵니다. 아, 네. 그런 거 부럽지 마시고요. 아, 노련하시네. 빨리 나오시네. 그 스웨덴이 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웨덴이랑 제조업 국가, 수출 중심, 똑같아. 스웨덴은 제조업 중심이고. 또 가계부채 많다. 또 완전 똑같아. 네. GDP 대비 가계부채가 스웨덴이 한국보다 더 높아요. 한국도 전 세계에서 한 4위 뭐 이러거든요. 네. 한국이. 근데 그 위쪽에 있는 애들이 보통 호주, 스웨덴 뭐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 있어. 우리나라보다 높은 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라는 게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왜냐?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 말 되죠. 반대도 돼.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된다. 둘 다 말 되죠? 네네. 그래서 그때 갖다 쓰면 돼. 아주 편리한, 정말 무한 단물급의 좋은 논리입니다. 네. 근데 스웨덴이 딱 그래요. 근데 지금 스웨덴이 지난달에 금리 내렸잖아요. 선진국 중에서 두 번째로 내렸다. 스위스가 맨 처음 내렸어요. 네. 스위스가. 근데 스위스는 약간 좀 특이한 면이 있어요. 특별한 면이 있고, 스웨덴은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특징이 또 있는데, 스웨덴이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스웨덴의 특징이 유럽 전체를 얘가 선도해요. 왜냐면 유럽의 모든 제조업 물품을 얘네가 수출을 해. 부품도 그렇고. 이거 딱 한국이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스웨덴의 경제,
뭐 수출, 산업생산 보면은 다른 나라를 반드시 앞섭니다. 얘가. 아. 다른 나라가 후행해. 예. 그리고 스웨덴 다음으로 가는 데가 독일이에요. 또 독일도 비슷하죠. 네. 나라가 크다 뿐이지 제조업 중심인 거, 수출 중심인 거 비슷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독일, 스웨덴을 봐야지. 뭐 쓸데없는 건 아닌데 미국을 막 너무 미국은 우리랑 달라요 사정이 많이 달라. 그래서 미국이랑 한국이랑 통화 정책에 거꾸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야 돼. 이게 하도 사람들이 너무 상식처럼 혹은 네. 고정관념처럼 한국이랑 미국이랑 어떻게 통화 정책 같이 가야죠. 그럼 지나면 안 되죠. 한국이 어떻게 먼저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그림 보시면은 놀라실 겁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미국보다 먼저 원래 그래 이렇게 적으셨나요? 죄송합니다. 대충 모양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 자,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네. 진한 선 두 개는 한국이랑 유럽입니다. 아, 네. 아, 유럽이랑 진짜 똑같네요. 회색은 미국이에요. 자, 아, 회색을 네. 회색 빼고 진한 색만 한국이랑 20이랑 보세요. 네. 둘은 비슷하게 가. 그러네요. 그러네요. 비슷하게 가, 비슷하게. 자, 그런데 회색만 한번 잘 보세요. 그 가는다는 회색을 보면 제가 보기 쉽게 그 빨간색 동그라미. 네. 그 빨간색 동그라미 뭐냐? 한국이랑 미국이 기준금리가 거꾸로 가거나. 아. 거꾸로 가거나. 네네. 상관없이 갈 때. 상관없이 갈 때. 엄청 많죠? 거꾸로 가는 데도 엄청 많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런데도 불구하고 금리차. 한국이 어떻게 먼저? 감히. 아니, 이번에 올릴 때도 먼저 올렸는데. 근데 이런 너무나도 이제 그림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검증을 해봐라. 네. 나와 있는 걸 그냥 무조건 아 이렇대더라 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저는 너무 의심이 많아가지고 다 그려봐. 의심이 많아가지고 대표적인 의심이 한미 금리차 의심. 네. 이거는 한미 금리차랑 환율 그림만 그려보면 금방 알아요. 금리차랑 환율이랑 별로 상관이 뭐 그렇다고 제가 교과서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른 나라는 금리차랑 환율이 같이 움직여요. 뭐 심지어 중국도 그래. 중국도 미중 금리차랑 위안 환율이랑 같이 가. 근데 한국은 요상하게 금리차와 달러원 환율이 별로 상관성이 없어요. 뭐 제가 오늘 그림 안 갖고 왔지만 이제 너무 이제 그 반항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됩니다. 네. 윗사람들이나 혹은 엄마 아빠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게 맞아라고 너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아 그렇게 반항하시더니 아 요즘은 반항도 안 하고 그냥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면은 아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의심을 해보자. 의심해 보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아니 뭐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인 거 그대로잖아요. 단기 조달 중심 그대로잖아요. 네. 과거랑 바뀐 게 없잖아요. 유럽이랑 경기가 똑같이 가죠. 이번에도 한동안 미국 경제는 뭐 계속 혼자 좋고 미국 외 나라는 뭐 한국, 중국, 뭐 유럽 다 안 좋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뭐 미국 외 지역 특히 유럽 지역과 굉장히 유사한 경기 동행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미국보다 네. 아니, 미국 좀 이게 늦게 낮출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꼭 미국보다 늦게 할 필요는 없다. 먼저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는 총재님도 말씀을 하실 때 좀 중립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뭐 남미도 금리를 내렸고 유럽도 다 금리를 다 내리려고 하고 있고 이미 내린 데도 있고 근데 뭐 한국도 뭐 차별화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예. 저도 의심이 많기 때문에 예. 무섭습니다. 네, 스웨덴은 8년 만에 인하를 했다고 나오는데 예. 어쨌거나 유럽 쪽은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습니다. 한국은 매우. 물론 체감 경기는 안 좋지만 체감 경기 진짜 안 좋아. 1분기에 GDP 성장률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오늘 또 주목해야 되는 네. 것 중에 하나가 네. 올해 경제 전망률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어요. 2.1에서 2.5로 네. 네. 무려 0.4%포인트나 올렸다는 겁니다. 올렸어요. 그런데 물가는 똑같이 전망을 유지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경기는 좋고 네. 물가는 가만히 있는데 네. 금리를 내려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더 내려야 된다고요? 경제 좋고 물가가 네. 가만히 있으면 네. 지금 높은 금리는 당장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내려야 하죠? 왜냐하면 네. 고통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부채 때문에. 네, 부채 때문에 고통받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은 오히려 미국이 내려도 영향을 바로 안 받아요. 네. 왜냐하면 고정금리니까. 근데 한국 같은 데는 내리면 바로 사람들이 살림살이가 확 나아집니다.
확 나죠. 그리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건 성장률보다는 물가입니다. 네. 성장률보다는 물가예요. 그렇죠. 얘가 뭐 생각을 잘 해보시면 코로나 전에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그 10년 동안 전 세계 성장이 막 그렇게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고만고만 어느 정도 성장을 했어요. 물론 금융위기 전부 다 낮아졌지만 나쁘지 않았어. 근데 왜 기준금리를 그렇게 계속 낮추고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 가고 미국도 제로 금리 가고 왜 그랬을까요? 성장이 괜찮은데 물가가 하염없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계속 기준금리를 낮췄던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보다는 물가가 더 중요해요. 통화정책 할 때는 물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장을 꼭 봐야지. 왜 봐야 되냐? 성장이 높으면 물가도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장을 보는 거지. 예, 성장이 오르니까 통화정책도 긴축을 계속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네. 중간에 물가가 있어요. 성장이 높아지고 그럼 당연히 물가도 오른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통화정책을 긴축해야죠. 그러니까 요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한국은행은 이 성장 올라갔지만 물가는? 유지. 그러면 통화정책은? 그냥 기존의 통화정책대로 하면 되죠. 올해 인하 여지를 열어두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판단하실 때 성장보다는 물가다. 그리고 야 그래도 이게 좀 뭐 이제 들으실 때 이상하실 수도 있어. 아니 성장률을 그렇게 높게 올렸는데 교과서에는 분명히 이게 성장이 올라가면 이게 물가 압력이 생기고 네. 그러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창윤 네. 총재도 그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물가에 대한 전망은 유지하지만 네. 물가의 상방 압력은 높아진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뒀잖아요. 네, 열어뒀습니다. 근데 그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보시죠. 이제 물가의 상방 위험을 이제 열어둔 이유는 우리 내적 요인은 아니고 내적 요인이라기보다는 네. 약간 글로벌 요인. 대표적으로 뭐 유가라던가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네. 혹은 미국이 요즘 서비스 물가가 꽤 높게 잘 안 떨어져. 이놈의 서비스가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미국의 서비스 물가가 높다?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가 보다. 잠깐 소비는 뭐 안 좋아졌네.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럼 서비스 물가가 높네. 물가 그럼 안 떨어지는 거나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물가의 상방 리스크를 얘기를 이제 하신 거고 이제 사실 자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네네. 아 지금 나의 경제 상황, 나의 주머니 사정, 우리 가족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집의 사정이 괜찮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1분기에 소비가 서프라이즈 났고 진짜 맞아 1분기에 나 살만했지. 그럴만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게 뭐 부자 나라에 네. 네,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는 국민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부자 나라에 가난한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죠. 네네네. 네. 그리고 물가 오른 거는 사실 체감 물가는 되게 높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반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물가의 수준에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밥 가격이 10,000원 하다가 12,000원이 됐어. 그 물가 20% 올랐죠. 네. 그런데 20% 올랐다가 12,000원을 또 올리진 않잖아요. 그렇게 한 몇 년 가. 네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까지는 또 0%죠. 그러면 첫 번째에 20% 오르고 물가가 그 다음에 0%야. 그러면은 0%니까 물가가 안정됐구나. 아이고 다행입니다. 이럴까요? 높다고 느끼죠. 계속. 높다고 느껴요. 특히 미국에. 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거주비를 내시는 분들 이제 우리나라는 거주비가 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싸다는 거지 싸다는 얘기 아니야. 싸요. 자 미국의 그 물가 지표 중에 거주비 비중이 34%입니다. 물가를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34%가 거주비예요. 네. 근데 이거는 나라 전체를 한 거고 대도시만 뽑으면 그러니까 서울 같은. 미국의 서울 같은 대도시만 뽑으면 자기 가처분 소득의 절반을 월세로 내요. 네네. 절반 월세로 내. 자 이런 사람들은 월세가 지금 월세 상승률은 그 따로 CPI에서 뽑아주거든요. 뽑으면 미국의 월세는 0%예요. 성장률이. 근데 미국 사람들 가서 야 월세 안정돼서 좋겠다 하면은 싸대기 맞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렇죠. 너무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올라가 있는 것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고다 되고서 니네 YY로 물가 빵 풀어더라 좋겠다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부님들한테도 아유 이제 뭐 물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돼서 좋으시겠어요? 또 이제 네, 무슨 소리야 나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개인들이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CPI에서 보는 그 물가랑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있죠. 시제 상황 그 장바구니 네네. 물가 같은 거 이런 물가는 서로 그 갭이 있어요. 늘 있어. 그 갭이 산출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의 인식은 전체 물가의 수준. 요게 가라앉으려면 1년으로는 이게 안 가라앉아. 네. 몇 년 지나야. 물가가 그래도 국밥이 12,000원에서 한 3, 4년은 가야 국밥 가격이 그래도 안정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다음 해 국밥 가격이 12,000원에서 계속 12,000원이라고 해서 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네네. 그래서 그 물가를 인식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제 1분기에는 물가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물가는 좀 그러니까 이 뭐냐면 GDP라는 게 결국은 명목 GDP의 중간을 딱 잘라가지고 하나는 물가 하나는 성장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자 이게 명목 GDP예요 명목 GDP 둘을 중간 어디 잘라 잘라가지고 아 이거는 물가고 이건 성장이야. 네. 저 그럼 자르는 걸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럼 이거는 물가 많이 올랐네. 그럼 성장 떨어져. 그럼 중간에 요 자르는 거 어디서 자르느냐? 아 물론 기법이 있죠. 통계적 기법이 있는데 그렇죠. 코로나 같은 큰 충격이 한번 있은 다음에 이 통계적 기법은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지표를 그렇죠. 바로 보시면 안 돼. 나중에 좀 지나서 봐야 돼요. 물론 그 지표가 시장을 움직이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뭐 지표가 그래도 고용 지표 같은 거 막 발표되고 나서 갑자기 10만 곳이 까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전날 발표가.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믿지 마라. 네. 믿지 마라. 나중에 어차피 바뀐다. 그런데 시장은 또 반응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저는 나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시장을 따라갈 거면 정말 제가 단타 트레이더 그냥 맨날 이거 막 그러면은 시장을 따라가는 게 맞지.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자기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제가 이제 물가로 시작해서 이제 질문을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한국은행 총재님도 헷갈리게 했는데 문용철 팀장님도 자꾸 헷갈리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슨 답을 드릴까요? 물가의 영향은 별로 없어 보인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 우려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제가 생각할 때. 네, 물가 상승률.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승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만 원짜리 국밥이 이미 12,000원이 돼 있으면 지금부터의 상승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럼 요거는 금리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걱정할 요인은 당연히 아니다. 금리 인하? 인하를 못할 요인은 당연히 아니다. 아, 인하를 못할 요인은 아니죠. 아니다. 인하를 오히려 도움을 주는.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다면 환율은 어떻습니까? 환율? 환율은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환율은 네. 첫째, 금리 차와 별로 상관없다. 네. 이건 지금 분명 말씀드려요. 다만 지금 환율이 어려운 게 금리랑 주식은 딱 그것만 보면 되거든요. 요 나라의 혹은 요 기업의 펀더멘탈만 보면 돼. 네. 근데 환율은 늘 상대방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네. 이게 어려워, 환율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가령, 야, 미국이 잘 나가. 그러면은 얼핏 생각할 때, 그럼 달러 강세?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미국보다 유럽이 더 잘 나가. 그럼 달러는 약세예요.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미국은 금리 인하를 늦게 네. 하겠죠. 저는 이제 그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보는데 미국이 진짜 뭐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미국이 금리 인하는 늦게 해요. 제일 늦게. 네.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하는 데들은 다른 나라들이죠. 제가 한국 원화만 금리차를 안 따라간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금리차 따라가요. 특히 유로 달러 뭐 심지어 위안 달러도 금리차 따라갑니다. 그러면 유로 지역은 금리를 6월 이미 내린 데도 있고 6월 달 전에 다 내리겠죠. 네. 6월에 내리겠죠. 네. 근데 연준은 당연히 그때까지도 홀드 하겠죠. 네. 그러면 달러는 세지죠. 세지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달러가 당분간은 연준이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강세 압력이 계속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이 뭘 어떻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한국도 그 흐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달러 강세 환경이기 때문에 한국이 막 혼자 막 잘나가지고 뭘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한국은 수출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내수를 부양하고 그럴 바에 아무 의미가 없어. 네. 왜냐면 수출이 잘 돼야 한국도 뭐가 잘 되고 이러는 건데 결국 수출이 잘 돼야 원달러 환율이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한국의 월달러 환율은 금리차가 아니라 수출이 결정합니다. 수출이 되게 중요해요. 물론 수출이 올라오고는 있어. 네.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반도체 혼자서 정말 하드캐리하고 멱살 잡고 지금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수출이. 다른 애들이 지금 갑자기 막 벌벌 설설 기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작년에 많이 좋았던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애들. 뭐 자동차, 화학, 섬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최근에는 슬로우 되고 있어 오히려. 네. 반도체는 이제 확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수출이 좀 시원하게 올라가줘야 뭐 모든 산업 면에서 이제 올라가줘야 원화가 그나마 좀 세게 가질 텐데 뭐 사실 그렇게 되게 힘들지. 왜냐면은 우리가 수출을 한다는 얘기는 글로벌 수요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글로벌 수요가 별로 안 좋다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세지기가 원화가 세지기가 당분간 어렵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뭘 할 수 없으면 반드시 남이 뭘 해주길 기다려야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때까지는 당분간 달러원 환율은 좀 위쪽에 있다. 네. 그래도 우리는 이날을 환율이 이렇게 1360원 네, 네, 네. 게다가 네. 높을 때 1400원까지 네, 네. 갔다 와서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 네, 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달러가 강세인 거는 일시적이니까 네. 먼저 인하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환율과 무관하게? 아, 달러가 강세인 것은 일시적이라고 제가 일시적이라는 말에 좀 노이로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네, 맞아요.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에 계시는 네. 분들은 일시적이라는 말에 노이로제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때 제가 큰 실수를 했어. 네, 파월을 계속 네. 했던 말이죠. 네. 일시적이라는 것에는 제가 노이로제겠습니다. 저도 노이로제가 있네요.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에게 있어서 3개월은 그 영원에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렇죠. 영겁의 시간이죠. 1개월, 한 달은 장기 투자야. 아, 네. 한 달 장기 투자. 그래서 제가 일시적인 말을 잘 안 써요. 네. 그래서 시기를 찍을게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까지는 네. 뭐 9월 아니면 11월이겠죠. 그때까지는 달러는 그리고 달러 환율은 좀 위쪽. 강한 달러가 강한 상황을 만들다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때가 되면 그 이후에는 그나마 달러가 약세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금리 차를 꼭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따라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로화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현재 반영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향후에 유로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달러의 방향성이 또 결정되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금리를 올리든 뭐 유지를 하든 유럽이 움직여 버리면 그냥 달러가 세져 버리면 한국 달러원 환율은 따라가 버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화의 약세를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우리가 유지를 해야지 혹은 뭐 인상까지는 안 하겠지. 뭐 그렇게 아무리 유지를 해야지라고 해도 유럽이 내려버리면 금리 내려버리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환율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럽을 그냥 따라가라. 왜냐면 우리도 이제 큰 흐름이 막 이게 그 강줄기가 이렇게 있는데 강이 이렇게 흐르는 방향으로 우리가 배를 이렇게 모아야지. 난 거꾸로 가겠다고 지금 아무리 상류로 이렇게 해도 힘만 들지 배는 잘 안 나간단 말이죠. 저 유럽을 따라가자. 네. 근데 마침 또 그동안 유럽을 따라갔어. 그럼 더더욱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이해한 걸로는 네. 지금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 국가들이 생겼고 이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하는 그러니까 인하하기 전까지의 구간에서는 네. 달러가 더 강세니까 네. 우리가 그 안에서는 그 구간 사이에는 먼저 금리를 올리든 가만히 있든 아무 상관없어요. 어차피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환경이 그렇다. 네. 막을 수 없는 환경에서 차라리 내려. 그냥 차라리 내려야 된다. 유럽 따라갈 거. 그럴 때 내려야지. 그리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유럽이랑 뭐 유럽 국가들이 다 내렸어요. 그럼 유럽은 그나마 사람들의 부담이 완화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예, 환율 때문에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유지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원화가 더 약해집니다. 왜? 성장이 떨어지니까. 네. 성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보다 이제 한국이 금리를 먼저 내리는 카드도 있다. 이제 이렇게 예,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건데. 여전히 열려 있죠. 지금 이제 교과서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시지만 사실 이제 이렇게 한미 금리 차가 있으면 예. 자본이 빠져나간다 이런 우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건 IMF 때까지 그랬죠. 예, 그러니까 90년대까지. 지금은 아니다. 예,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사례 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죠. 금융위기 때 잠깐 그랬던 적 있고 네. 그 이후에는 금리차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금리차하고
금리 차하고 외국인 자금 유출이 뭐 주식 사고 채권 사고 이런 거랑 그려보시면 역시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채권 시장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외국인 채권 자금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이론이 그렇다는 거고 그 외국인 채권 자금은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차라리 주식을 보는 게 나아. 아, 예. 저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을 얘기할 때 차라리 주식 자금이 정확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야 채권이 더 중요하대던데? 이러면서 채권 자금을 뭐 금리차나 뭐 환율이랑 같이 대해서 그려보려고 하는데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제가 다시 한번 경고. 왜 그런지는 제가 오늘 복잡해서 말씀 안 드리는데 예, 채권 자금은 그냥 무시하세요. 오히려 생각을 거꾸로 하게 돼.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어. 채권 네. 자금을 보게 되면 차라리 주식을 봐라. 네, 주식을 봐라. 주식이 아주 정직하게 예, 한국 경제가 좋아지거나 한국의 기업들이 좋아지면 바로 그냥 돈이 들어옵니다. 네. 금리차별로 신경 안 써. 아니,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봐. 베트남? 예? 베트남? 자, 그러면 이제 동화. 베트남 동화죠? 베트남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이제 동화가 세질 거야. 베트남에 투자해야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화 왔네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베트남에 뭐 큰 뭐 빈 그룹이 있어. 네네. 얘네가 막 자동차도 막 잘 만들고 뭐 지금 막 서익에서 난리야. 뭐 싸게 만들고 뭐 중국에서 공장 다 와가지고 만들 수출해. 이 기업에 투자해야겠구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후자죠. 후자죠. 네. 외국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 금리 차를 보는 건 뭐 일본 미국 간에 혹은 뭐 미국 유럽 간에 이럴 때나 쓰는 거지. 예, 우리나라 같이 좀 변동성이 크고 대외 개방도 높고 기업들의 이제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환율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탈이다. 그러니까 이제 철진한 우려다. 네, 이런 거는 좀 과거.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 IMF 때 그 엄청난 충격. 그리고 금융위기 때 또 엄청난 충격. 여기 있으세요. 있으셔가지고.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IMF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금융위기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오히려 인상하고 있던 때였어요. 미국은 인하하고 있었을 때에도. 반면에 이제 금리 차 때문에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건 이제 IMF 이제 97년, 98년. 이때는 뭐 금리 차나 환율 혹은 뭐 나라의 문제 때문에 자금이 이탈했던 건 그 트라우마가 있죠. 네, 그때 맞습니다. 그러면요, 네.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봤을 네. 때 사실 지금쯤에는 금리 인하를 시작했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불과 네. 작년. 네. 올해 연초만 작년 해도요. 말, 작년 말 작년 예. 맨만 해도 예. 올해 한 6번 인하할 거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있었나요? 네. 근데 예. 지금은 그 기대가 평균적으로는 이제 9월, 10월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 제일 많은데요. 예. 미국은 언제 인하를 기시하고 한국은 예. 언제부터 인하를 예. 할 거라고 보시나요? 미국은 대선 전. 네. 그럼 9월. 네. 혹은 9월에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 한다. 정도. 마침 지표가 그거에 정확히 맞게 나올 겁니다. 이상하죠. 지표가 나와 지표가 나와야 금리를 인하하는 거지. 지금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네. 마침 금리 인하는 결정해져 있고 네. 마치 지표를 조작한다는 것처럼 들리시죠? 아, 그건 예. 아닌데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나오게 되어 있다. 너무 음모론인가? 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가요? 네. 아니면 고용이요? 주로 고용이죠. 주로 고용. 고용 지표는 물가도 그렇고. 네. 네. 그 이제 키는 이제 이민 정책 이런 거죠. 네. 저희가 보는 거는. 그래서 고용은 굉장히 그 금리 인하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고용은 나올 거고 물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네. 그리고 미국은 그게 시점이 9월 아니면 11월. 네. 9월이더라도 9월에 동결하더라도 거의 금리 인하를 확실시 하는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한국은행은 그것보다 약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7월? 그렇게 8월, 빨리? 8월 하시죠. 8월? 8월 하시죠. 네. 더운 여름에 한국은행이 연준이 여름을 좀 시원하게 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8월 정도? 3분기로 하시죠. 뭐 그렇게 7월, 8월이나 뭐 7월이나 8월이나 네. 여기서 뭐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오늘 문홍철 네. 팀장님께서 보고서를 금통위 보고서를 내셨는데 제목이 네. 너무 재밌어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근데 참 그 필력이 좋으셔가지고 한 장 코멘트를 쓰신 건데 여러분 뭐 기회가 되시면 DB금융투자 들어가셔서 문홍철 팀장님의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저처럼 재밌어 하실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굳이 안 읽으셔도 되는데.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첫 문장입니다. 성장 전망치를 높였지만 물가에 영향이 없다는 게 포인트고 술을 마셨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 무슨 말인가요? 아 이제 성장 전망 높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가는 안 올렸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성장 전망을 올리면 보통 물가도 약간 이제 올려야 되겠죠. 네. 그런데 물가는 뭐 물론 논리가 있어요. 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경기는 뭐 앞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막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 1분기 수준 잘 나왔는데 아까 생각하셨듯이 난 가난한데 지금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성장이 높아질 거다. 올해 전망 1분기 네. 포함해서 전망치가 그렇다면 물가에는 영향 없겠다.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 한국은행은 물가에 대해서는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수출이 잘 된다. 왜 잘 되죠? 글로벌 수요가 좋으니까. 네. 그럼 글로벌 수요가 좋으면 글로벌 물가가 오르지. 그럼 한국의 물가도 따로 가기는 힘들겠죠? 따라 같이 올라간다. 같이 올라가는 게 원래는 그렇지. 네. 다만 이제 오늘의 한국은행의 얘기는 해외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안정되는 거다. 왜냐면 성장률 상향은 다 해외 요인 때문이니까. 그러면 이제 얼핏 들으면 그렇지. 국내 요인은 내수는 여전히 내 생각을 해봐도 내 주머니 사정도 안 좋으니까 국내 물가는 안정되는 게 맞지. 이렇게 이제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다 넘어. 근데 저는 해외 요소가 왜냐면 한국의 수출은요. 전 세계 투자자가 매월 1일이 되면 늘 체크해요. 왜냐? 전 세계 물동량과 경기의 선행 지표야. 굉장히 중요한 지표야. 네. 굉장히. 20일에는 관세청 자료가 나오고 매월 1일에는 전체 총 월간 수출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는 글로벌 투자자가 반드시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수출이 좋다? 올해? 그럼 글로벌이 좋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쵸. 교과서에 의하면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쪽으로 올라간다. 근데 이제 오늘의 내용은 약간 그러면 이거 물가를 기본적으로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닌가 전망을.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은행이 향후의 통화 정책을 다소 완화적으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는 쪽으로 오늘 경제 지표를 발표한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거는 음주운전 아니구나. 긴축 아니다. 네. 긴축 아니다. 결국에는 시장의 생각과 달리 약간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로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네. 문홍철 팀장님께서는 아니다. 7, 8월에는 기대해 볼 수 있고 3분기에는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인하 폭에 대한 전망도 지금 시장은 조금 하다 말겠지. 아니면 얼마 못할 거야. 시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방송에 계속 나오실 때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하가 한번 시작되면 잠깐 내리고 뭐 이렇게 조금 내리고 이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재밌어요. 왜냐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인슈런스 컷으로 시작해서 리세션 컷으로 항상 금리 인하는 끝난다. 그 리세션 결국 불가피하다. 경제 사이클은 침대에서 죽었던 적이 없으며 대로변에서 살해당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의 보고서의 마지막 귀담아 문장입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살해당하는 공포가 결국엔 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리세션이 반드시 온다? 그 공포가 아니고요. 네. 그냥 확률, 일어났다. 확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많이들 이제 기준금리 한 요 정도 내리고서 이제 이번 사이클 끝난다. 그거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과거에 사람들의 전망치를 다 뉴스 다 있잖아요. 네. 조사해봐. 수백 년 동안. 그러면 모두 다 전망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기 사이클이 좋았다가 이제 늙었어. 늙어서 이제 나는 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나는 서서히 꺾인다. 서서히 꺾이면서 침대에서 조용히 색을 마감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전부.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렇게 간 케이스는 열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간 케이스. 열 번에 한 번 정도. 그럼 나머지 9번은 어떻게 끊느냐? 난 팔팔해. 계속 팔팔해. 죽기 전까지 팔팔해. 계속 팔팔해. 침대에 눕지도 않아요. 왜냐면 팔팔하니까. 네. 그리고 팔팔하게 막 돌아댕겨. 그러다 갑자기 급사. 객사를 하는 거죠. 객사. 살해당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타인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느낌. 이게 사실 제가 만든 말 아닙니다. 이거 원래 굉장히 오래된 말이에요. 경제는 늙어 죽는 것이 아니라 살해당할 뿐이다.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경제학자들 간의 일부 경제학자들만 얘기하는 격언입니다. 격언. 그래서 요 점을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에서 15% 정도의 확률로 네. 진짜 사람들이 지금 다 예상하듯이 경제 연착륙 소프트 랜딩 혹은 노랜딩 해서 이렇게 갈 수 있죠. 확률이 있다니까요. 몇 프로? 15% 이하로. 과거의 확률상 대략 80에서 85% 85% 이상의 확률로는 늘
살해당했어. 살해당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생각하셔야 될 건 과거의 신문 뉴스를 늘 보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두 가지로 구분하려고 그래. 첫 번째는 원래 금리 인하할 정도로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미리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험성 인하, 인슈어런스 컷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따로 있고 나머지 또 하나는 진짜 갑자기 경제가 망했어. 그럼 이제 리세션이 오잖아요. 네. 그럼 리세션 금리 인하 뭐 엄청 해야겠죠. 리세션 컷이 있다. 그래서 인슈어런스 컷이 따로 있고 리세션 컷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맨 처음에는 모두 인슈어런스 컷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금리 인하 할 때도 올해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머릿속에 넣으셔야 될 게 뭐 연준이 9월이든 뭐 11월이든 금리 인하했어요. 그 인하하자마자 야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뭐 대폭적으로 할 거고 인하 사이클 계속 갈 거고 이렇게 기대하겠죠. 하지만 연준은 그 상황에서 혹은 중앙은행 어떤 중앙은행도 그 말에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모든 중앙은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 펀더멘탈과 물가, 성장률을 봤는데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리세션 이런 거 없어. 근데 솔직히 중앙은행이 리세션 올 것 같아서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네네. 그거는 정치인이 자기 자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못하고 당연히 또 그런 얘기 하면 또 시장이 자기 실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장은 늘 금리 인하할 때도 원래 인하할 필요 없는데 물가 안정되고 하니까 보험성으로 인하를 한다. 그렇게 처음에 한 번, 뭐 두 번, 뭐 세 번째까지도 이렇게 인하를 해. 이렇게 맨 처음에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시작을 해.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금리 인하면은 경제가 좋아져야 되잖아. 네. 이게 뭐 교과서까지 갈 것도 없죠.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도 봐요.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야 금리 때문에 힘들어. 금리만 낮춰주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런 적이 잘 없어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처음엔 뭐 좀 이제 좀 살아날래는가 보다 이래요. 왜냐면 막 여기까지 목이 찼다가 아 이제 나 목줄 겨우 풀렸다. 이제 살아난다. 숨 좀 쉬자. 처음엔 그래. 근데 이상하게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갑자기 리세션이 벌어졌던 크레딧 리스크가 터져. 그게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근데 크레딧 리스크가 터져가지고 리세션 컷이 돼버려요. 어쩔 수 없이. 이건 중앙은행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자기는 원래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미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해. 거기서 금리 인하를 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역사에 대략 10번에 8, 9번은 그렇게 됐습니다. 8, 9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될 거다 아닐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청자분들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앞으로 역사를 따라갈 건지 확률에 베팅을 할 건지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연착륙이야. 이번은 달라. 뭐 그럼 제가 뭐 거기다 대고서 논리적으로 틀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년에 뭐가 터질지 터질지 안 터질지도 모르는데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저는 그래도 여기서는 다만 역사가 그랬다. 제가 내년을 뭐 전망하거나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물론 저도 저희 고객들이나 뭐 저희 사장님이 와가지고 혼자라 내년 내후년에 기준금리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따가지고 드려요. 아... 그냥 그대로 총기 누설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죄송해요. 제가 정말 얼굴 빨개지셨어요. 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네. 저도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다만 밑에 한마디 적지. 역사적으로 사람들의 예상처럼 이렇게 간 적은 없습니다. 아, 네. 열에 한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코멘트는 적어드리는데 다음은 뭐 시장의 커브가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이제 판단은 경영자분이 알아서 이제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딱 마침 네. 당황해하실 때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행이다. 연기를 섞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예,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예. 자, 문홍철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